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 연중 제27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릴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14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혈액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과 같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듣게 되면 저는 한 가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반성인가? 그것은 나는 과연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의미를 되새기며 바쳤는가를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가 많이 바치는 기도 중 하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간편한지 우리가 행하는 어지간한 전례에는 다 주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바치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기도해서 그러한지 그 뜻을 전혀 되새기지 않고 빠르게 기계적으로만 외우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정작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사랑이 중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천천히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 생활의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버지에게서 받는데 성령의 은총 없이는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나 도전의 순간에 언급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느끼지 않거나 그분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없거나 그저 낱말들의 나열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시선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오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청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청할 때 비로소 예수님 당신께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임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바치고 있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대신해서 청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그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정성된 기도를 더욱 정성된 주님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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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